저는 개인적으로는 회식을 아주 극혐합니다. 지금 우리네 직장 생활하고 슬쩍 비교를 해보자고요. 아, 짜증나.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우크라이나 출신의 러시아 작가 니콜라이 고골의 단편 외투입니다. 작품 중반부를 읽다가 구역질을 느끼고 책을 잠깐 덮기까지 했던 작품입니다. 징그럽고 더럽고 그런 장면이 직접 등장하는 건 아닌데요. 직장 생활을 오래 한 사람으로서 읽은 이 작품은 충분히 징그럽고 더러운 작품이었습니다. 제가 직장 동료 딱 짚어서 상사들한테 이 책 좀 읽어보시고 깊이 있게 고민 좀 해보시라고 권하고 싶을 정도의 작품이에요. 작가 소개는 별도로 준비된 영상으로 진행을 할 테니까요. 영상 후반부에 관련 영상 나타나면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들고 있는 니콜라이 고골 단편선에 수록이 된 작품을 소개해드리는 거고요. 출판사는 세움 출판사입니다. 오늘의 작품 외투는요. 작가 니콜라이 고골이 1842년에 발표한 단편소설인데요. 너무나도 유명한 러시아의 대문호 표도르 도스토옙스키가 극찬을 했던 작품이자 우리는 모두 고골의 외투에서 나왔다라는 말을 했을 정도로 대단한 작품입니다. 곧장 줄거리 소개 시작할게요. 주인공은 키가 작고 곰보에 홍조증이 있고 눈 나쁘고 치질이고 게다가 대머리인 만년 구등관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국공무원 정도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조건을 가진 남성인 아카키 아카키야베치 바시마 치킨입니다. 이름 길죠? 페테르부르크의 어느 관청에서 정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서류를 쓰고 정리하고 그러는 일이에요. 독신이고요. 직장에서는 거의 말도 없고 아첨 같은 것도 모르면서 사람 사귀는 것에도 서툰 인물입니다. 그렇지만 일 하나만큼은 성실하게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몇몇 상관의 눈에 띄어서 새로운 일을 맡게 되었고 파격적인 승진 기회까지 주어졌는데요. 이건 어떤 상황일까요? 좋은 거예요? 지금 우리네 직장 생활하고 슬쩍 비교를 해보자고요. 일을 잘하면 그에 상응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일 잘하는 사람은 잘하니까 더 시킵니다. 어려운 일, 더 복잡한 일 이런 것들을 맡기면서 적절히 승진을 당근으로 이용하고 있죠. 주인공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달라진 보직에 진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다가 결국에는 손에 쥐어준 승진도 포기해버리고 그동안 자신이 하고 있던 정서일로 원위치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만년 구등관 신세인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본인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만족스럽다는 겁니다. 불평불만 같은 건 없어요. 그런데 참 현실적인 것이 그런 아카키 아카키에비치의 동료들은요. 또 그를 또 못마땅해합니다. 뭐 너무 잘나서 꼴보기 싫어서 그러는 거라면 이유라도 어떻게 만들어서 붙이겠는데요. 그냥 싫답니다. 참 우리 사회가 오래도록 변화 안 하고 있죠? 약육강식이란 단어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동료들은 그냥 그를 무시해버렸습니다. 마치 유령인 것처럼요. 이건 괴롭힘에 가까워요. 그럼에도 주인공은 적극적으로 저항을 하거나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주어진 일이나 하면서 단조롭게 살아갑니다. 그가 살고 있는 페테르부르크라는 지역은요. 겨울에 많이 추운 지역입니다. 반드시 따뜻한 외투가 필요한 지역이라는 거죠. 주인공은 그간은 딱 한 벌의 외투를 가지고 겨울을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외투가 낡기 시작을 했고 이 누더기 비슷한 외투로 변해갔어요. 직장 동료들이 그걸 보고요. 잠옷이냐? 이런 식으로 놀리기까지 했는데요. 결국에는 이 외투가 완전히 해져서 재봉사한테 수선을 맡기게 됐습니다. 그 외투를 본 재봉사는 아 이거 도저히 못 고쳐요. 그냥 하나 사 입으세요. 이런 답변을 했고요. 어쩌겠습니까? 추운데. 결국 새 외투를 마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그간 한 푼 한 푼 모아온 돈을 과감히 외투 구입에 사용하기로 결심을 했고요. 재봉사에게 새 외투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는데요. 만년 구등관 신세로 지내왔던 주인공에게는 그 새 외투의 가격이 꽤나 큰 돈이었단 말입니다. 손을 벌벌벌벌벌 떨면서 외투값을 지불을 했고요. 또 그만큼 더 꼼꼼하게 계속 참견을 하면서 외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따라가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만들어진 새 외투, 주인공이 새 외투를 입고 출근을 하자 동료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와, 축하해. 그런 모습을 본 부서의 높으신 양반께서는 그 새 외투를 산 기념으로 회식합시다. 아, 회식. 아, 그쵸. 저는 개인적으로는 회식을 아주 극혐합니다.
개인적으로 만나서 같이 식사하거나 뭐 술잔 기울이는 거 이런 거 언제든 환영이에요. 그런데 뭔 얘기인지 아시죠? 아무튼 부서의 높으신 양반의 집에서 열린 회식, 작품에서는 연회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주인공은 회식에 참석을 했다가 늦은 밤에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머나 강도를 만났고요. 외투를 빼앗기고 말았어요. 아이씨, 이거 어떻게 말을 하는 외투인데.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겠죠. 그래서 주인공은 곧장 경찰서장을 찾아갔습니다. 강도가 내 외투를 훔쳐갔으니까 도와달라고요. 그러면 경찰서장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어디 구등문관 주제에 경찰서장을 바로 찾아와! 네, 여기서부터 뭔가 신기할 만큼 지금 상황과 오버랩이 되기 시작을 하죠. 결국 주인공은 지인의 소개를 받아서 자기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만한 대단한 인물을 소개받게 되는데요. 책에는 거물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감이 오죠? 저는 이렇게 뭐 누구 소개를 받아서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만나고 이런다 이런 형태 자체도 현기증을 느끼는 사람인데요. 이 작품이 1842년 작품인데 지금 2022년이잖아요. 결국 주인공은 그 대단한 분을 찾아갔습니다. 그렇지만 마찬가지였어요. 이번에도 호된 질책만 듣고 얻은 건 1도 없이 발길을 돌리고 말았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가 구역질이 나서 책을 덮었다고 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작품에서 그 거물의 비서라는 사람이 손님 왔다고 이렇게 전합니다. 누가 찾아왔답니다. 어떤 관리라고 하는데요. 그러자 그 거물은 자신이 곧바로 응대를 하면 없어 보이는 행동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단 기다리게 한 다음에 한참 있다가 만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일부러 시간을 끕니다. 기다리라고 해. 지금도 여전히 변함이 없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권력에 대해서 이 정도면 이 정도는 받는 거다 이런 식으로 남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거지 같은 모습이요. 그리고는 한참이 지난 후에 주인공을 대면하고는 막 쏘아붙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 부분 축약해서 몇 문장만 읽어드릴게요. 절차를 모르는 것이요? 어디에 찾아온 것이요?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요? 그것에 대해서 당신은 먼저 관청에 청원서를 제출해야 하고 그 청원서가 계장에게 가고 그 다음 부장에게 가고 그 다음 비서에게 전달되고 그러고 나서 내게 오는 것이요. 아, 짜증나. 그러니까 자신을 찾아온 이유와 이런 이야기들은 그냥 아웃 오브 안중입니다. 대단한 나를 찾아온 너가 과연 어떤 인간이란 말이냐,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이냐 이런 얘기들 뿐이에요. 아마도 그 사람보다 더 큰 거물이 찾아왔다고 하면 버선발로 뛰어나갔겠죠. 결국 주인공은 절망한 채로 집에 돌아와서 끙끙 앓다가 죽어버렸습니다. 그가 죽는 바람에 이 정서 일을 하는 자리는 한동안 비어있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럼에도 동료들은 한동안 그가 출근을 안 했다는 사실조차도 알아차리질 못합니다. 회식도 같이 해놓고 말이죠. 그리고 얼마 후 그 정서 자리에는 새로운 사람이 와서 앉아서 일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가 죽어도 세상은 변함없이 잘 돌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놀랍게도 도시에 유령이 출몰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 유령의 모습은 바로 주인공 아카키 아카키아베치였습니다. 그 유령은 페테르부르크의 골목에 나타나서 외투를 걸친 사람만 보면 다가가서 빼앗아 버렸고요. 그런 일이 여러 차례 반복이 되다가 마침내 그 중요한 인사 거물의 외투를 빼앗아 버린 후로는 영원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거참 재미있죠? 생각이 참 많아지는 소설이고요. 줄거리가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직접 작품을 읽어보시는 거는 더 빠를 겁니다. 단편 소설이니까요. 작가 니콜라이 고골의 작품은요,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외투 외에 그로테스크 판타지 리얼리즘 작품인 코, 요 표제작도 코죠. 요 코의 리뷰 영상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을 예정이니까요. 요것도 기대해 주세요. 그럼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좋아하는 아저씨 사월이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